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캠입니다. 마치 무슨 한국 영화 르네상스의 재림 마냥 코로나 때문에 원기옥 모으고 있었던 역대급 개봉작들이 쿨타임 차자마자 쏟아지고 있죠. 그 중에도 진짜 블록버스터가 떠버렸습니다. 이름하여 외계 플러스 인인데요. 무려 출연 배우가 류준열, 김우빈, 김태리, 소지섭, 염정아, 조우진, 김희성, 이하늑, 신정근, 이시훈입니다. 감독은 타짜와 암살의 최동훈. 뭐 게임 끝났죠. 암튼 곧 개봉한다는 이 영화 제가 궁금해서 다뤄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고고고! 밥은 먹고 합시다. 시간은 기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외계인은 그들의 죄수를 인간의 몸에 가두어왔다. 서울 도심 상공에 불시착하는 거대한 우주선, 종각부터 강남대로로 온 이걸 작은 셔틀쉽이 공격하고 그 과정에서 컨테이너가 박살. 우주선들은 매끈한 디자인에 스타워즈에서 인간들이 만든 것처럼 기계적인 디자인이 아니고 훨씬 지구 문명보다 진전된 어딘가에서 온 것 같습니다. 큰 우주선은 엔진이나 노즐이 없고 붉게 전멸되는 불빛이 있는데요. 이런 연출은 기괴하거나 위협적인 느낌을 주죠. 작은 우주선은 뒤에 뭔가 추진체가 있긴 합니다. 한 가지 재밌는 건요. 이 작은 셔틀쉽이 나오는 첫 컷은 차량 소통량이 좀 되는 주간 상황. 상공에서 플라즈마 광선을 쏠 땐 도로에 차가 상당히 드물죠. 딱 밤새 술 마시고 첫 차 탈 무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사람들을 촉촉 뚫어대는 촉수. 그 다음 김우빈이 연기하는 가드가 등장. 외계인들은 죄수를 아주 오래전부터 인간의 몸에 가두어 왔다는데요. 탈옥이다! 외계인이 인간으로부터 빠져나오는 탈옥이 벌어지면 그걸 막는 게 내 임무야. 외계인 죄수의 호송을 관리하는 그가 나서게 됩니다. 다른 시간대로 간다. 가드는 시간의 문을 통과할 수 있고 인간을 아득히 뛰어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검이 뭐예요? 우리 에너지의 근원이야. 시간을 이동시킬 수도 있어. 그 다음은 다른 시간대로 때는 고려시대 말. 류준열이 연기하는 도사 무룩이 등장합니다. 미지의 능력을 발휘하는 아이템인 신검을 찾고 있는 중이며 이게 도대체 뭐길래? 술법을 구사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가드와 함께 활동하는 이 작은 로봇은 한 소녀에게 신검의 비밀을 알려주고 이 로봇은 자동차와 동기화해서 일종의 타임머신처럼 작동합니다. 어이, 지구에 얼마나 더 있어야 되는데? 내 걸 뺏길 순 없잖아. 미래? 정확히 630년 후의 미래란 얘기야. 김태리가 연기하는 이안도 무릎과 함께 행동을 하는데요. 실력도 출중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서 일어난 일을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총까지 능숙하게 사용하는 모습이 보여 이안이 미래에 대해 도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떻게 미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째 신경 쓰이는 건 이 말투. 밥은 먹고 합시다. 시간은 기니까. 과연 이 시대에 태어난 처자일까요? 다른 시간대로 간다. 출발! 그리고 가드는 탈옥한 외계인 때문인지 과거로 넘어간 신검 때문인지 둘 다인지 과거로 점프! 하늘이 열리고 커다란 불붙은 쇠붙이가 떨어졌다. 심상치가 안 돼요. 하늘을 달리는 가드의 타임머신 갤로퍼를 삼각산에서 멍하니 바라보는 건 염정아가 연기하는 흑설과 조우진이 연기하는 청운, 두 명의 신선들. 나오면 사람들을 죽여? 그걸 막는 게 내 임무야. 현재 시점의 서울은 마치 안드로이드 같은 외계인, 이른바 엘리언 노이드가 활개를 치고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대환장 파티 되겠고요. 흡사 아이언맨을 방불케 하는 시가지 액션, 이후 달리는 가드의 몸에서 전멸하는 불빛, 엘리언 노이드와 싸우고 있는 이 존재가 혹시 가드인 걸까요? 아까 보셨듯 소녀도 사건에 말려들고 신검의 존재를 알게 되죠. 그리고 소지섭이 연기하는 형사 문도석이 등장합니다. 그에겐 그가 모르는 비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외계인은 문도석을 추격합니다. 지금 된 건 내가 만들도록 하지. 이 가면을 쓴 인물은 김희성이 연기하는 자장. 딱 봐도 술법의 달인이고 그 역시 신검을 노리고 있기에 무릎과 대적하게 되겠습니다. 마치 고품격 특촬물 같은 에일리언 노이드의 전투. 적의 촉수가 끊어집니다. CG 정말 좋네요. 끝으로 주역 배우들 싹 다 훑어주고 외계 플러스 인의 예고편은 끝납니다. 자, 포인트 정리 들어갑니다. 첫째, 작중 시점은 고려와 현재. 외계인도 고려시대 캐릭터들도 신검을 노리고 있는 건 동일한 것 같고요. 가드가 고려로 가는 건 확실해 보이나 고려에서 다른 누군가 현재로 가는 단서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신검입니다. 로봇이 말하길 신검이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신검이 언제부터 어떻게 존재했느냐는 겁니다. 미래에서 과거로 넘어가 난리가 나는 단순한 구조일 수도 있겠지만 늘 반전이 있는 트리키한 각본의 최동원 감독이라면 과거와 미래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디테일하게 구상했을 것 같은데요. 신검이 태초부터 존재해오다가 고려시대 및 이후 역사를 관통하고 결국 현재 또는 미래에 이르러 사용법이 완전히 규명되었다든지 아니면 두 시대를 관통해 두 개의 타임라인에서 동시에 존재한다든지 만약 누군가 과거로 넘어가 신검을 차지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든지 신검이 뭔지 영문도 모르는 고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미래를 통해 뭔가를 알게 되고 신검을 쫓게 된다든지 복선에 복선에 복선이 깔리는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셋째, 아직 공개되지 않은 캐릭터들이 있죠. 어딘가 인간 같지만 인간 같지도 않은 가드를 보고 의문을 품는 민개인을 이한이가 연기하고 도사 모르게 부채 속에 살고 있는 인묘 우왕과 자왕이 포스터로 공개되었습니다. 고려팀 쪽은 산에서 신선노름하던 신선들이 내려와서 펼치게 될 활극과 무륵과 이한 두 도사가 펼칠 콤비 플레이가 주가 될 텐데요. 무륵은 어설프지만 결국엔 진지하게 실력 발휘를 하게 될 것 같고 뭔가 더 알고 있는 총을 든 이한이 콤비 플레이를 주도하겠죠. 현재 팀은 가드가 탈주 외계인을 추적하는 과정에 나중에 문도석이 살짝 섞일 텐데 특히 가드가 쥔 광물 같은 물체 우주선 내로 짐작되는 장면 측정 불가한 가드의 능력 수준이 너무 궁금하죠. 네 번째 포인트는 역시 최동원 감독입니다. 늘 최고의 배우들을 한데 몰아쓰면서도 흥행성을 자랑했고 이번 영화는 특히 전우치를 비롯해서 이제부터 나도 좀 변해볼까? 그동안 감독 본인이 보여줬던 볼거리들을 전부 모아 쏴버린 느낌입니다. 엎치락 뒤치락하는 스토리도 기상천외할 것은 물론이고 이 다양한 캐릭터들이 보여줄 액션과 코미디가 영화 내내 쉴 새 없이 몰아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영화는 돈도 돈이지만 촬영만 387일을 했을 정도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영화라는데요. 이 큰 스케일의 영화를 1부와 2부 둘로 나눠 개봉합니다. 정말 워낙에 사이즈가 큰 영화라 여러분의 예상과 추측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영화 외계 플러스 2는 7월 20일에 개봉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KG의 KG였습니다. 다른 시간대로 간다. 출발! 하늘이 열리고 커다란 불붙은 쇠붙이가 떨어졌다.